채널링이라는 거를 앞서 얘기했는데요. 채널링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얘기를 하면, 채널링이라는 건 어떤 고압의 물이 바스켓 안에 어떤 커피를 통과할 때 밀도가 낮은 곳으로 다량의 물이 통과하는 현상입니다. 물이라는 거는 항상 저항이 약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그 바스켓 내 커피가 들어있는 커피의 어떤 밀도가 다르면은 어떤 밀도가 낮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 이제 채널링이라는데요. 채널링이 발생하면은 어떤 고름 추출이 어려워진다라고도 보통 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채널링 현상은 바텀 스포터 사용 시에 어떤 편 추출, 앞에서 봤던 그 저기 사이드 채널링이라든가 아니면 스파우팅, 아니면 멀티스트림이나 다중 줄기로서 어떤 관찰이 되는데요. 편 추출은 태평양 수평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우팅 같은 경우에는요, 스파우팅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가 굵어요. 굵어갖고 부쇄도가 굵어갖고 이게 커피가 빨리, 그러니까 그 물이 커피를 빨리 통과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현상이 될 적에 어떤 거를 볼수 있는가 하면은, 자, 지글러 밖에는 구바이 압력이 걸립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구바이 압력이 걸리면 정상적으로 추출이 되는데요. 이 구바이 압력이 아닌 팔바라든가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면서 커피가 빨리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어떤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 저항이 없다 보니까는 물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흐르니까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스파우팅이라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스트림 뭔가 하면은 얘가 너무 많아요. 도진량이 과다하다든가 아니면 분쇄도가 너무 그래갖고 물이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로 이제 밀도가 분포되면서 또 저항이 생기면서 물줄기가 여러 개의 줄기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링 발생 등의 채널링 커피 추출의 커피 폭을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이거 근데 채널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찰되기도 하고 관찰이 안 되기도 합니다. 예, 내가 분명히 스파우팅이 있었어요. 스파우팅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드 채널링이라든가 멀티스트림 있었는데 커피 폭을 딱 뽑아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경우도 있고 구멍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링을 한번 측정해 볼 수가 없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채널링을 측정하기 위해서 채널링 측정 도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 제품이고요. 이 채널링 측정 도구는 어떤 방식을 쓰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추출되는 바스켓의 추출 면적을 네 부분으로 섹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네 군데에 들어오는 커피를 따로따로 받아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받아보면은 받았을 적에 어떤 추출량이라든가 아니면 농도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수율을 계산했을 적에 과연 얘가 채널링이 아주 심하게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하에서 이런 채널링 측정 도구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채널링이 발생되면 불규칙한 어떤 추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널링 측정 도구를 위해서 체스팅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할 수 있는데요. 채널링 측정 도구는 바스켓 하단을 4등분하여 각각의 에스프레소를 받은 후에 어떤 농도 차이를 통해서 채널링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등분의 어떤 추출량, 추출 농도를 측정한 후 해당 지역의 어떤 추출 수율을 계산해서 채널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녹은 커피량,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중량으로 쟀을 적에 중량에서 추출량에서 이제 녹은 커피의 어떤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공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출 수율은 녹은 커피량에서 전체 커피량을 하는데 이게 4등분밖에 안 되니까는 예, 4배를 곱해갖고 값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링 측정 도구를 다른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갖고 네 군데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첫 번째는 17.4g의 커피로 41.06g의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네 개의 영역을 봤을 적에 얘는 9.55g, 얘는 9.84g, 얘는 10.54g, 얘는 11.13g의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에스프레소는 균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더 치우쳐서 나오는데, 이게 제 머신의 어떤 특징인지 아니면 제가 템핑을 잘못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채널링 측정 실험은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제가 수집을 못 해갖고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현상이,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커피가 여기 레벨링은 잘 됐어요. 템핑도 수평을 잘 맞춘 상태에서 여기에서 측정한 농도를 봤을 때 여기는 9.4%, 여기는 8.8%, 근데 여기 8.6%, 8.1% 정도가 됐는데요. 각각의 커피를 갖다가 역으로, 예, 수율을 환산해 보면은 18.86%, 그 다음에 18.31%, 19.21%, 19.22%니까요. 가장 큰 차이는 한 1% 정도의 차이는 있네요. 예, 차이는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데이터는 뭔가 하면은, 자, 템핑으로 할 적에 오른쪽으로 강하게 눌렀어요. 그러니까는 왼쪽이 올라오고 오른쪽이 내려가는 형태로 템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17.2g으로 41.61g의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어 있고요. 각각의 4개의 섹터를 봤을 적에 얘는 8.14g, 똑같이 10.14g, 10.47g, 12.86g이 되는 거고, 각각의 농도. 그리고 이 각각의 농도를 다시 수율로 환산을 해보면은요, 예,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를 봤을 적에 한1%안 되게, 0. 몇 프로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레벨, 그러니까 템핑할 때 수평 템핑이 안 되면 채널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은 이쪽 데이터가 채널링이 덜 생기는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템핑에 따라서 어떤 채널링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고 봤을 적에는 이두 데이터만 갖고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만 본다면은 채널링 현상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1% 정도의 어떤 차이라면은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1%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은,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어떤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요. 1%는 그렇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는 어떤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보통 바리스타가 할수 있는 어떤 펄트 중에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펄트가 어떤 커피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느냐, 커피 맛에서 큰 영향을 주느냐 했을 적에는 전좀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 채널링 측정 실험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예, 특히 그 엘로치오, 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